이달 그 운세 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릴게. 5월 27일 날이 왕과 TV 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왕과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부탁도 하지만 또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원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집 영상 올린 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드리게끔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8년 무진생 용띠의 5월 운을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바쁘긴 쎄 빠지게 바쁘네. 응? 그런데 회사원 실적 안 올라, 장사권 매상 안 올라, 정말 맥 빠지는 그런 달이네요. 열심히 그냥 그냥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언가 안 돼. 성과가 없어.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좀 고달프지요. 자, 그리고 또 이달에는 이사, 이동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달에 하지 말아라. 왜냐면 실물수가 따르거든. 이 이사, 이동수의 실물수가 따르면 어디다 배상도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남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라고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그런 달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하다. 효도관광 보내주면 뭐 하냐? 생색이 나야 될거 아니야. 요 생색이 뭐냐면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 가서 쓸수 있는 돈을 왕창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 효도관광 보내드리고 내가 생색이 나고 내가 나중에 아유 뭐 아처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달에 이제 그러네. 빚 좋은 개살구야. 나가는 돈은 많아. 근데 정작 들어오는 돈이 이제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 마음 내려놔야. 마음 해봤자 너, 자꾸 해봤자 너만 괴로워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거든. 그냥 마음을, 아, 이달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 자체를 가져라. 이거지, 마음. 응? 그쵸, 뭐, 이달 그러네. 자, 어디, 이제. 카드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카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디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 되겠죠?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아니 이렇게 내민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서도 온 전신을 다 내밀고 나 뽑아줘야 해. 그래, 뽑아주자. 자, 여기서는 파란 짝 나온 친구. 어디 봅시다. 자, 어떤 말을 해주냐? 아유, 무언가 내 뜻대로 땡겨라. 저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뭐 의견이 맞아갖고 오겠다 이거 아니야. 내가 땡기고 싶으면 땡겨. 저 친구가 오든 안 오든 땡겨라. 그런 이제 약간의 그 파워가 필요한 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는 무슨 자냐? 아유, 망자네. 망자는 망신살이에요. 어디 가서 숨어 지낼라는 말도 됩니다. 응?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많은 사람한테 스포츠라이트를 받아갖고 표적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더 봅시다. 아유, 병자네. 이건 태양이네. 욕심을 부리려는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일양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내가 있어. 그래서 일양은 양이야, 양. 안내는 음이야, 음. 자, 양은 음을 갖다 자기 허리춤에 매달고 있어. 또이 음은 양을 끌어들이기라고 그래. 그래서 서로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다.
즉 욕심 부려라. 네 멋대로 욕심 부려라.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아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카드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아유, 천자네. 하늘천자. 하늘천자는 둘이서 같이 태양을 맹기니까, 아니 하늘을 맹기렀으니까 협조하면 좋다 이 얘기예요. 다만 이게 있어. 이 하늘천자에는 요 대가리가 없어. 이 대가리가 있어. 이 지아비 부거든. 지아비는 한 가족의 호주구 대장이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고 다 그렇죠. 즉 이게 대장이 없으니까 뿔뿔이 제 멋대로라는 얘기도 됩니다. 하늘천자는 뭔가 이게 자 결합이 결속이 잘 안 되는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뽑고 어디서 뽑아볼까? 여기서 한번 뽑아봅시다. 에이, 자 이거는 무엇이냐? 어디 봅시다. 아유, 열십자네? 열십자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빈 공간에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완성, 최고의 완성 숫자인데 중심이 생겨요. 여기 중심. 중심이 생겨.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야가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열십자는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가면 모든 게 완성이 돼 있어. 그러나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내려가야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왕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물러나는 상왕이 돼. 그런 다음에는 태상왕, 병든 왕이 되는 거.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열십자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를 한번 보면은, 자, 남의 사정 보지 말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일단 해라. 그리고 남의 스포츠라이트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숨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배짱이 필요한 거야. 마음 약하면 숨어서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그냥 움츠러드는 거. 마음 강하면 오 그래 나 있어? 나 연예인이야? 한번 쫙 한번 비춰봐. 나야 나. 이런 배짱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서 욕심. 병은 욕심은 욕심을 있는 욕심 없는 욕심 가져서 내가 남을 끌어들여라. 그러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로 흩어진 것을 응? 모아가고 중심. 중심에는 내가 딱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러한 카드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당신이 취하는 그 카드를 취해갖고 당신의 뜻을 세우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네, 좋은 오늘 갖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